이제부터 던전 앤 파이터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석해주신 기자분들을 위해 네오플 이정현 사업실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오플 이정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던전앤파이터 여름방학 대규모 업데이트 기자간담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여름방학 대규모 업데이트는 우선 서비스 1회 최고의 업데이트량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있어서 키워드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를 해오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되돌아가 서비스를 준비, 그 컨텐츠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서비스를 해오면서 고정관념화되어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난 4월 저희가 진행한 스킬 초기화 전면 무료화를 시작으로 이번 여름방학 업데이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각성인데요.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새로운 개발 패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될 저희 던전앤파이터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는 강대현 실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던전앤파이터에 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늘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던전앤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던전앤파이터 여름방학 대규모 업데이트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누적 가입자 수 3억 명, 중국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60만 명, 국내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9만 명. 이 놀라운 숫자가 의미하는 단 하나의 게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자, 던전 앤 파이터는 지난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해서 7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RPG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수많은 기록을 갱신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액션 쾌감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여타 다른 게임보다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스킬 그리고 풍부한 스토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던전앤파이터. 그 던전앤파이터가 2012년 여름 엄청난 업데이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신화를 넘어 전설로 기록될 이번 업데이트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전 세계 3억 명의 유저의 눈과 귀가 집중된 바로 이곳에서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변명. 내게 도전하지 마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던전 파이터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기자 간담회 저는 사회를 맡은 성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짧은 영상과 글자 맵까지 아 그리고 몇 가지 음성만으로 사람을 떨리게 만드는 게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수많은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담긴 그 의미를 뭐 파헤치고 과연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아, 지금 몸을 한번 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에 담긴 의미들 과연 어떤 의미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아, 던전 파이터 개발을 총괄하는 강대현 실장을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던파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 대형 업데이트이자 유저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업데이트이니만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보시다시피 시즌 3 시간의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시간의 문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그동안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 아라드 대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사건에 관련된 어떤 인물을 추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네 번의 업데이트로 나누어 준비했는데요. 처음 업데이트는 유저분들께서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7월 19일 날 이루어집니다. 예, 1차 업데이트의 내용은 역시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셨다시피 80 최고 레벨 확장입니다. 지금까지 던파를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 중 고레벨 만렙 유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지체된 고레벨 컨텐츠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만렙 확장을 하면서 크게 던전, 아이템, 캐릭터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던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던전 업데이트는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의 던전이 대량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몬스터가 공중에 있는 발판을 뛰어다니면서 대량의 총알을 난사하는 형태의 플레이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유저가 탈 것을 타고 몬스터를 맞추는 형태의 플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며 아래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을 피하는 형태의 플레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얼마나 큰 맵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던파 고유의 호쾌한 액션 플레이는 더욱더 흥미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심도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던전이 불타버린 그란플로리스 배경의 대화제 던전, 전염병, 결성 카르텔, 검은 성전, 극비 구역, 옛 비명굴. 여기서는 아라드 대륙에 왜 사도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동. 여기서는 젊은 스카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마지막 던전인 자가까지 총 8개의 던전과 카르텔 사령부라는 새로운 고대 던전까지 총 9개의 던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던전을 제작하면서 여담이 있는데 유저분들을 초빙하여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간간히 비공개 테스트는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번 테스트가 유저분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개발팀도 많이 고무되어 있고 유저분들도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부분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렙 확장이 이루어진 만큼 고레벨의 아이템이 대량 추가되었습니다. 유저분들은 더 높은 레벨의 아이템과 특히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수 옵션으로 무장한 새로운 아이템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아이템 옵션만으로는 기존과는 옵션만으로 기존과는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니크 아이템의 습득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스 유니크 아이템의 습득 방식이 개선되었는데요. 사실 정말 코어한 유저가 아니라면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이 유니크 아이템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노력만으로 안 되는 큰 운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적은 확률로 인해 사실 뭐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스 유니크만큼은 노력에 비례한 획득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료 아이템을 모아서 보스 아이템을 바꾸는 형태의 템 파밍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 무기 드랍인데요. 강화라는 시스템이 던파의 가장이라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화를 즐기는 유저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강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였고 고레벨 유저임에도 강화라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유저도 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화라는 이 핵심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강화 아이템을 좀 더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 드랍 시 이미 강화가 된 아이템을 드랍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좀 더 많은 유저분들이 강화라는 시스템을 알게 하고 강화된 아이템을 소지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만렙 컨텐츠 난이도 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만렙 컨텐츠라는 것은 기존 70레벨의 만렙 컨텐츠인 이계 던전과 고대 던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던전과 이계 던전이 만렙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70레벨의 일반 던전과 비교해서 접근하기가 지나치게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 던전을 플레이를 해서 만렙을 달성하였으나 막상 만렙을 달성한 후 즐겨야 될 만렙 컨텐츠인 이계 던전과 고대 던전은 즐기지 못하는 유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계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큰 두 가지 고비를 완화하였는데요. 그 두 가지 고비란 이계 던전만의 특수한 패턴을 익히기 그리고 이계 던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세팅해야 되는 고스펙 아이템의 세팅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완화를 하여서 좀 더 많은 유저분들이 이계 던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대 던전도 난이도 하향과 동시에 경험치 상향 그리고 리워드 아이템의 상향을 통해서 좀 더 매력적인 고대 던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던전의 업데이트나 뭐 아이템의 업데이트에 앞서서 결국 많은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내 캐릭터가 어떻게 되는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전체 캐릭터가 상향 조정됩니다. 물론 밸런스에 따라서 상향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 캐릭터가 상향되는 개편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콘텐츠 소모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만렙 확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상향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캐릭터의 스킬 공격력 수치가 재조정되고 많은 스킬의 지속시간 및 MP 소모량이 조정됩니다. 또 하이브리드 캐릭터의 개편이 있습니다. 던파에는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이 둘 다 가능한 하이브리드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캐릭터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인 만큼 밸런스가 맞추기 힘든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외받던 직업인 하이브리드 캐릭터도 주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캐릭터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각성기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성기 레벨을 습득할 때마다 공격력만 상승하던 상태였으나 이번에는 이번 개선에 따라서 습득 시마다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거나 성능이 강화되는 형태로 각성기가 개편되었습니다. 각성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적었던 각성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전 캐릭터를 아우르는 신규 스킬이 추가됩니다. 캐릭터 전체가 사용하는 액티브 스킬이 추가되며 이 스킬을 사용하면 자신이 이미 가진 스킬들을 재조합하여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중인 내용이라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지만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7월 19일에 이루어지는 1자 업데이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만렙 확장이 아니라 던파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저분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된 개편인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유저분들을 만족시켜드리기란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책 부탁드립니다. 카페, 블로그, 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라도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어디든지 편하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 이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업데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2차 업데이트는 1차 업데이트 2주 뒤인 8월 2일에 이루어집니다. 2차 업데이트의 핵심은 신캐릭터입니다. 이름은 다크나이트이며 가장 완벽한 귀검사라는 표어가 설명하듯이 귀검사 기반의 콤보 캐릭터입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콤보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의 스킬을 잘 배치하여 콤보를 쓰게 됩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격투 게임의 10단 콤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스킬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으나 콤보 플레이를 통해서 전체의 공격력이 강화되는 형태의 플레이를 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기존 캐릭터와의 밸런스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한 캐릭터입니다. 설명보다는 한번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실 때 그 캐릭터의 스킬과 콤보 플레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차 업데이트의 내용이고요. 3차 업데이트 역시 2차 업데이트 2주 뒤인 8월 16일 날 이루어집니다. 3차 업데이트 역시 새로운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차 업데이트 캐릭터의 이름은 크리에이터입니다. 모든 규칙은 깨졌다라는 주제가 암시하듯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플레이를 추구하는 캐릭터입니다. 던파는 그동안 키보드를 이용한 플레이만 존재하였는데 이 캐릭터는 마우스를 이용한 공격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폭발을 일으키거나 파이어 공격을 하는 등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공격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 벽을 만들어서 몹을 가두고 그물을 이용해서 그 벽 안으로 몹을 몬 다음에 파이어 공격을 통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기존 키보드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역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마우스로 어떤 공격을 하는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2차, 3차 업데이트 모두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착오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개발 중 몇몇 컨셉의 캐릭터는 취소되기도 하였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 끝에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저분들께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다리시는 이성 직업의 신규 캐릭터 또 신규 전직까지 함께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4차 업데이트 역시 3차 업데이트 2주 뒤인 3월 30일에 진행이 됩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많은 부분 알려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확장된 만렙 유저를 위한 새로운 만렙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까지만 공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와 더불어 많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때 모든 유저에게 성장하는 유니크 무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유저의 성장에 따라서 무기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특정 레벨마다 무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해소되는 이벤트입니다. 온타임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특정 시간에 접속하기만 하면 모든 유저에게 동일하게 2000 세라와 함께 최대 2억 골드까지 함께 지급이 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 접속 시마다 코인과 HP, MP를 회복하는 아이템인 레미의 손길이 지급됩니다. 유저분들은 이벤트 기간에 접속만 하시면 코인과 레미의 손길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캐릭터를 위한 크리처 지급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여기에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신규 캐릭터를 키웠을 때 자신이 이미 키우고 있던 기존 캐릭터를 위한 아이템 지급 또 준비 중에 있으니 추후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던파가 오랜 시간 서비스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유저가 많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맞이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유저분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그동안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앞으로도 작업장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되는 정책을 펼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 준비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역대 최대의 업데이트가 아닌 정말 역대 최대의 업데이트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던파는 온라인 액션 RPG의 레퍼런스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무엇보다 유저분들께 개념 패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노력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겨울 업데이트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간 애타게 기다리시던 바로 그 업데이트. 여자 귀검사가 겨울방학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업데이트임을 저희도 잘 아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설명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즐거운 감상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개발팀 모두 기대에 부응하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보았던 모든 것을 내를 통해가 보고 온다. 여긴 시란, 이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라! 정신 차리게! 에? 이런! 너희들의 하찮은 검술 아무 의미가 없다! 모두 나의 에너지가 되어라!
시로코가 죽던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 이가. 넨으로 내 몸을 보호하고 있던 넨은 그걸 볼 수 있었대. 시간의 문을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 시간의 틈을 떠댕기면서 여기 아라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보게 되었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 록시, 제발 눈을 떠. 미약한 힘을 가진 존재여. 아직 이 시간의 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지금은 넌 추방하겠노라. 정신 차리라! 자, 어떤 너?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 네, 아 강대현 실장님, 아,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특히나 그 몇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았었고, 그 눈에 띄는 업데이트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플래시 세례가 인상 깊었고요. 그 플래시 세례만큼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그 영상 뒤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지켜봤던 그 수많은 그 팬들의 그 기대감이 증폭된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업데이트 굉장히 수고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세션에는 네오플의 강대현 개발실장을 비롯해서요, 이정원 사업실장, 이경민 캐릭터 개발팀장, 민경 던전 개발팀장이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서기신 장면만 한번 찍어볼까요? 조금만 더 붙여볼까요? 네. 네, 신규 캐릭터들과 더불어서 나란히. 굉장히 많이 네 분이 딱딱하게 계신 것 같은데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전통의 포즈,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좌측 구조 한번 쭉 봐주실까요? 좌측부터. 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